이제 운명의 마지막 월장원전 5전 3선승제 결승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운명의 첫 번째 전장은 뉴 게티스버그로 결정 지어졌는데요. 자, 오랜만에 돌아온 김준호냐 아니면은 지난 75회차 주장원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어윤수 선수냐, 그 첫 번째 경기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라 생각됩니다. 1세트 시작합니다. 자, 실제로는 여러분 채팅 좀 남겨주세요. 어윤수 혹은 김준호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지. 자, 어윤수가 우승하고 우승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윤수, 그리고 김준호다 그럼 김준호, 이렇게 고펠레 말고요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일단은 남사정, 예, 수정 다 꽂고 나가고 있고요. 고펠레가 고펠레 여러 표인데. 김준호 두 표, 세 표. 김준호 김철민 감사합니다. 김준호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어윤수도 지금 들고 일어나긴 한데 김준호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더 12모 심리전 걸었어요. 자. 서성민 선수랑 할 때 그 심리전. 자원은 쌓이고 있고 관문까지는 지었어요. 네. 자, 수정탑까지. 네, 이 타이밍에 수정탑 짓는 건 상대방이 12모시어도 충분히 수비가 가능합니다. 네. M타이거님 몇 강이죠? 결승입니다. 결승 1세트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취소하라는 거죠. 네. BO5입니다. 오전 3선승제 취소했고요. 바로 보장 건설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도 지금까지 12-11. 12-11이면 진짜 막상막하잖아요. 5-5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윤수 선수의 프로토스전 승률은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80%, 김준호 선수의 저그전 승률은 100%. 이 정도면 결승답죠. 그렇죠. 아까 자, 이랬죠, 1차 관문. 아까 그 서성민 선수와의 경기랑 했을 때 유블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수정탑을 몇 개를 짓고 몇 개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연결체는 언제 가져가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취소했고 하나. 지금은 연결체를 가져가지 않고 투가스를 갔어요. 자, 그런데 아까 돌아가는 게 좋았을 거라고 말했던 저글링 일부가 돌아갔습니다. 한 번 더 취소. 투가스 시작이라 이거를 토스가 막고 그 다음에 어떠한 태클을 올리는지 혹은 뽑힌 유닛을 가지고 러쉬를 오는지 그거를 저그 입장에서는 잘 막아내야 됩니다. 네, 그런 징크스도 있나요? 베니 텐디님이 어윤수가 오른쪽에 있는 거 보니 준우승 하겠네. 그런 징크스가 있나? 어윤 선수가 오른쪽에 앉았을 때? 준우 GSL 할 때 대부분 다 오른쪽에 앉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야, 날카롭다. 어떤 그런 걸 또 찾아냈어요, 베니 텐디님. 자, 저글링 들어왔습니다. 네 마리. 저글링이 다 죽어버리면 다 죽을 것 같은데요? 죽어버리면 자, 지금 달리는 공격을 막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을 수는 있는데 네. 좀 짜증날 수가 있어요. 막는 과정 속에서. 예. 연결체 안 갔어요? 예, 연결체 안 갑니다. 확장 안 갑니다. 일꾼도 달려요? 마치 테란저를 넌 왜 달리? 쟤는 왜 달리죠? 테란저를 나듯이 수정탑 러쉬를 하겠다? 건설 로봇이 아니야. 근데 광자와 충전 러쉬를 할 수 있긴 한데 네. 문제는 저그는 점막이 있기 때문에 네. 수정탑을 바짝 붙여서 짓지는 못하거든요. 네. 어쨌든 저 탐사정이 가는 이유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자. 네. 수정탑을 짓기 위함이겠죠. 뭐 3시 쪽이 됐든 어디가 됐든. 네. 그쪽으로 올라가네요. 저글링은 들어와 봤고 자, 이제 연결체를 가져갑니다. 김준호 선수도 여왕이 오려면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네, 수정탑. 그럼 여왕 느릿느릿. 여왕 느릿느릿. 일단 호위는 잘했어요. 예. 잘 감쌌어요. 자, 수정탑을 연이어 짓고 있는 모습. 여왕은 느릿느릿. 자, 수정탑 완성. 그렇다면 수정탑 완성. 광자과 충전. 아이고 아파. 여. 성공하셨어요, 여왕이. 과충전이 두 번이에요.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오느냐, 예언자가 옵니다. 아프다. 많이 아프죠. 광자과 충전. 아, 사도. 4도까지 어윤수 들어온대요. 여왕 그 와 3 2가 아니면 게 어딥니까? 예, 2였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 도망가다가 차온 것 같은데 예언자를 막기 위한 포자 촉수? 근데 예언자가 다른 곳으로 가요.
일단 본진 앞마당은 지은 것 같은데 트리플 지역에 체력 없는 여왕도 일단 위험할 수 있고요. 예. 체력 많이 빠졌었죠. 아, 일벌레. 공습 경보. 이건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공습 경보. 역책 빠지. 아, 이거. 죽었어요. 네. 이제부터가 문제인 게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일벌레는 어윤수가 많기는 하나 문제는 그 다음에 투혜연자의 예. 지속적인 일꾼 킬이 들어갈 것이고 예. 공명 파열포 사도를 어떤 식으로 막을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예언자가 둘이 됩니다. 저 위에 반짝반짝 세시는 수정탑. 아, 수정탑. 그나마 김준호 선수가 예. 늦은 멀티라서 일꾼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지할 수 있기는 한데 네. 그 다음 공격을 막기 위한 맹독충이나 뭐 여왕들. 이런 예. 게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수순을 밟아 나가는 차질이 많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어윤수 선수. 자, 저거 할만함! 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파워님께서는 파워1028님은 저거 할만하다! 라고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예언자에 또, 흔들리지 여왕이 않으면 여왕이 또! 할만하겠지만 예언자에 흔들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자, 못 잡았다! 여왕 못 잡았어요! 저거 할만합니까? 네, 이제 좋아지죠. 저 예언자가 문제였어요. 전문가시네. 왜냐면 저 예언자 때문에 일꾼이 잡혀나가는 것과 공명파열포 분간기 사도가 왔을 때 예. 저 예언자가 또 저글링을 기가 막히게 줄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됐으니까 단순 공명사도의 힘만으로는 여왕 저글링, 맹독충까지 갖춰지게 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차원 분간기 생산해주고 있는 김준호 선수 공명파열포는 약 80% 정도의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둥실 날아가고 있는 차원 문광기와 사도 맹독충 전 타이밍을 노리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맹독충 나오면은 막히는 건 똑같거든요. 네. 맹독충이 없을 때 얼마만큼 잘 파고들어서 득점을 할 수 있느냐. 아, 저기 예언자가 있었으면 저걸링 그냥 사사사사. 예언자 있었으면 이게 절대 타이밍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사도와 함께 갑니다. 자, 잠시 후면 이제 맹독충이 되실 예언자들 수아 소환이 아니면 언덕 네, 위로 언덕 위쪽으로 사도 위로 올라 입장. 아, 여기 예언자만 있었더라도 거의 사도가 지금 한 줄 반 이상은 됐을 텐데 예. 자 그래도 뭐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포자 촉수. 문제는 맹독충이거든요. 예, 맹독충이 네 마리가 변태 중인데요. 아니면 여왕이라도 다 줄여주던지 뭐든 하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하지만 수혈로 버티고 있는 어왕. 자, 컨트롤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어요. 원심구리 맹독충이 아니라서. 그리고 본진 쪽에 다시 한번더 소환. 네, 위쪽 던져주고 아래쪽에 계속해서 저글링 줄여주고 있는 김준호 선수 일벌레 3데스. 자, 그리고 맹독충이 하나면 1점사 가능하죠. 예, 위쪽에 다시 한번 4도 위아래 4도 위아래 4도. 자, 여왕과 맞상대. 여기는 위쪽에서는 저글링 상대 아니면 일벌레 상대. 일벌레 9데스. 여왕이 각기 옆에당해버리면은 예. 펌핑이 안 돼요. 여왕 그쪽에서 여기 사도 아직 살아있고요. 많이 흔들리는데요, 어윤수. 여왕 또 하나 죽었고. 여왕이 죽었고. 여왕 또 죽었고. 본진 쪽이 정리가 안 됐어요. 투여왕, 어왕! 아, 위쪽에도. 15, 16. 아, 아파요. 19. 아, 맹독충이 많이 없어요. 맹독충이 이딴들.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와. 20, 어윤수. 데미지가 큽니다. 네. 그러기 상태에 빠져 있는 어윤수 선수. 여전히 살아 있는 여왕 다 서거하셨네요. 야, 사도로 그냥 그림을 만드네요. 네. 네, 여왕 앞에 찍습니다, 김준호. 네. 저승사잖아요. 추가 사도. 위쪽에 또 기동성을 활용하고 있는 사도. 진짜 맹독충 둥지 조금 늦은 거를 이렇게 물고 늘어질 수가 있나요? 김준호, 근성의 김준호 물고 늘어지고 있는 김준호. 일벌레 다시 9. 카운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9. 아파. 많이 아프죠. 예. 정말 어윤수가 못한 거를 그나마 하나 꼽자면 베이스마다 촉수 하나씩 안 지워놓은 거?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언자도 잡았고 충분히 막을 사이즈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163. 지금 9분 만에 저글링 163. 선멀티. 예. 여기 닿을 수 없죠. 번식질 아직 간 것도 아니고요. 자, 분위기 김준호 선수가 많이 좋아졌죠. 좋습니다. 그리고 암흑 성소까지 선택해주고 있고 바퀴 속으로 올려주고 있는 어윤수 선수.
다시 한번 사도의 방문. 제집 드나들듯이. 예. 잘 받고 있어요. 방금 김준호 선수가 언덕 본진 언덕 위쪽에서 홀드해놓고 저글링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예. 저글링이 파고 들어서 정리를 했고요. 방금은 슈퍼 세이브가 두 번 나왔습니다. 네. 여왕으로 군강기 커트 그리고 본진 쪽 사도 정리. 이제는 자, 그리고, 예. 태클을 올려주면서 그러니까 지금 9시에 시약보가 돼 있는 게 어윈수 건데 멀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 내가 할 만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멀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죠. 생각을 못 하고 있고 선멀티 플러스 암흑기사라서 이건 영러시 타이밍이 안 나와요. 9시 없어? 그래. 할 만한.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네. 지금 딱 그런 느낌일 거예요.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나?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얘네들 아, 귀엽네요. 얼망절망. 이야. 저렇게 이동하는 또. 예. 탐사정들. 이래 빨리. 예. 결국에는 번식지를 안 간 상태라면 암흑기사를 공격을 가서 뚫을 수는 없죠. 암흑기사 때문에. 집정관입니다. 집정관 드랍은 번식지가 아닌 저그를 상대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집정관 2십입니다. 번식지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코펠레. 네. 괜찮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색깔이에요. 네. 그래도 번식지를 잡으려면 지대공이 돼야 되는데 네. 지대공이 살짝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여왕이나 포자촉 수밖에 없죠. 네. 지대공은. 그 사이에 7시 지역에서 사부작 사부작. 부상 또 갈 거니까 네. 사부작 사부작 자원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선멀티의 의도거든요. 네. 선멀티가 또 다른 선멀티를 낳을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저그는 드랍을 쉽게 가면 되니까 상관없기는 한데 뭐 지금 당장도 불멸자를 모아주면서 집정관이 생존만 된다면 예. 병력의 조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패스가 나쁘진 않아요. 아케이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또 와 진짜 꿋. 와 지금 상대 본진으로 가질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아마 어윤수의 의도는 이거겠죠. 9시가 없으니까 없어. 올인이다. 그래서 나도 병력을 지어 짜내야 된다. 가봅니다. 지금 일벌레가 45개에서 안 나와요. 예. 요거는 투베이스 올인을 막을 준비를 하는 건데 예. 김준호 선수가 올인이 아니잖아요. 앞불사 여기에 확장이 있다니 어윤수 판단 지금 봤습니다. 네 이러면 아 일벌레 찍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일벌레 찍기에는 이제부터 토스가 9시를 먹어버리면 일벌레 찍어도 따라가는 것밖에 못 되고 시간 주는 거죠. 병력을 쥐어 짜내면 토스가 안 오면 또 그만이고 예 여기도 계속 끊임없이 괴롭혀주고 있고 아니 쟤네들 도망다니기 바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공격을 가자니 분광기 때문에 못 떠나고 예 공격을 안 가고 일벌레를 찍자니 이미 늦었어요. 일벌레를 찍기에는 아, 불멸자 셋에 집정관에 등등등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는 어윤수 선수 맹독충? 뭐 결론은 괴릭링 밖에 없기는 하죠. 근데 뭐 서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집정관이 많이 없었기는 했는데 예. 지금은 집정관도 파수기도 불멸자도 그러니까요. 접종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파수기 셋 집정관 셋 안 가도 돼요. 지금은 9시 멀티를 펴주면서 상대방이 괴링링인 거 확인하자마자 더 부유하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아, 예. 불진광전사가 맹독충에 죽는 상성이라서 불진광전사 무리하게 썼다가 막히는 그림이 나오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하는 걸 좀 추천하고 싶긴 한데 이거 뭐 광전사 3개에 대한 확신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아, 또 그런 말 나올 뻔합니다. 아, 이걸 막네. 자 일단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괴멸충과 함께 맹독충 그리고 비슷한 병력 조합으로 맹독충 광전사 쪽으로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예. 안 가는 게 맞았어요. 네. 근데 방금도 맹독충이 광전사를 녹이면서 이게 막히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한번 기회가 옵니까? 고펠레? 네. 득점할 수 있어요, 고펠레? 지금 많이 득점했어요, 어윤수가. 아니, 고펠레. 네, 제가요? 예. 저는 안 가는 걸 추천했잖아요. 근데 알았어요. 김준호가 잘못한 거네. 김준호 잘못했네. 이건 진짜 김준호가 근데 어차피 김준호가 저도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예. 이건 김준호의 실책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아. 자, 집정관도 죽겠고요. 지금 5시 반 지역도 지금 확장을 하고 이게 네, 의미 없죠. 5시 반 지역은. 아이고 의미 없다. 지금은 러쉬를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병력만 모아줬으면 이기는 건데 빠내지 마세요. 아니, 살짝 김준호 선수가 판단이 안 좋았어요. 네, 여기 들어왔어요. 비지크 들어와요. 야, 이걸 이렇게 하네. 이렇게 되면서 도시 지역 쪽에 부화장 펴고 그렇죠.
이멀티도 살았고 네. 토스 병력 다 잡았기 때문에 센터 멀티를 토스가 먹을 수가 없죠. 예. 선멀티, 그러니까 6시 반 지역 선멀티는 지킬 수가 있어요. 다만 5시 반 지역은 배주머니 하나 두 개 데려오면 깰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자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곡사포 쏴가면서 아 들어가고 싶어 안달하고 있는 저글링과 함께 문을 여시오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릴 것 같은데요. 뒤에 바퀴 더 왔고요. 건물도 바리케이트가 깨지면서 밀물처럼 밀고 들어오고 있는 적의 병력 겨울충격계 바퀴. 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섬사람이 되는 건가요? 네 섬밖에 없어요. 아 오, 일벌레까지 왔네요. 어디서? 어디 어디 저기 저기 어디 야 너 일벌레 예 네. 왜 왔니? 가야죠. 오 야 원래 사이가 안 좋으면 이럴 때 부하당 러시거든요. 예 네. 네, 사이가 안 좋을 건 없으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기 어디인가 네. 일벌레 넌 일벌레인데 여기 와 있니? 변태를 꿈꾸는 거죠. 예. 오. 자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김준호 선수. 야 근데 이게 6시 아 이게 5시 반 6시 반 이게 믿고 버틸 아이고 여기는 뭐 네, 안 돌아가요. 이 건물 짓기도 본진 장악 당해버리면 뭐 저기서 건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네 되게 좋았어요 방금. 네 그러니까 오늘 맹독충, 저글링, 괴멸충의 많은 프로토스들이 GG. 눈물을 흩뿌리면서 GG를 선언하고 맙니다.